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씨, 뭐 써야 되는 이거? 남자친구님, 남자친구님, 왜? 예? 왜나 지금 고르고 돼? 있어 봐봐. 반말하지 마라. 그래, 씨발놈아. 아이, 개새끼를 봤나? 어딜 가나, 씨발, 토코나는 새끼들 반말, 야, 나총뭐 쓸까? 욕짓거리에다가 아주 무슨 그냥. 마카롱 옛날에 먹었던 그 느낌이 아니네. 나 저기, 시음이 났나? 방장님. 와. 방장님? 에? 무슨 방인가요? 저 남자친구라는 분이 너무 웅얼웅얼거려가지고. 잘라드릴까요? 네네. 남자친구님. 네네네. 웅얼거리지 말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PC방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웅얼거리지 말아달라고 한마디 하실 수 있나요? 하남자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상남자시죠? 그럼 옆에 네. 있는 시끄럽게 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남자친구님, 저 없을 때 코트님한테 시비 걸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시비 거건 없어요. 아니고요. 네. 저분이 되게 예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래요? 이제 좀 시끄럽다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냅둬요? 비용신이라 그래요. 냅둘 수 없습니다. 방장님께서 치워주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예. 이런 씨발년을 봤나? 한마디. 봉지만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에서 좀 떨어뜨려 주세요. 과자 봉지. 아, 네네네. 코트님. 네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자애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여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라는 말이 되게 어감이 이상하거든요. 지능이 좀 낮으세요? 코트님.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 꼬시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모를 텐데 뭐라고 하셨죠? 네, 말씀도 잘 그러면 그런 못하는데 거에 어떻게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네, 이거? 이 방에 여자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님. 여자친구님? 혹시 개웃겨, 미친. 제 책상 밑으로 돌아주실 수 있나요? 근데 아니, 저기, 벌써. 무슨 소리세요? 뭐가 맛있다는 거예요? 뭐지? 마루 청소해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뭐야? 목을 막으시네, 갑자기. 목을. 감동 받으셨나봐요. 네. 코트님. 네네, 말씀하세요. 님, 이쁜 여자 만난 적 있죠? 이분. 이쁜 여자의 기준이라는 게, 뭐, 코트님 제 같은 눈에 이쁜 여자를 경우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타인의 그냥 눈에서 봐도? 눈분이 그냥 아니면 누가 봐도 성형? 이렇게 한 번쯤 눈이 돌아갈 만한? 그런 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님눈에로 하죠, 님눈에. 제 눈에 이쁜 여자요? 네. 저는 제 눈에 이쁜 여자를 만난 적이 없고요. 남의 눈에 이쁜 여자를 만난 적이 많아요. 코트님 이상형 어떻게 되시는데? 누가 내 얘기하네? 저는 책상 밑에 들어올 수 있는 여자예요. 아니, 코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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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고 안녕하세요. 싶다. 아, 쏜다. 숨 코트님. 쉬고 싶어. 그래서 그 여자 어떻게 만났죠? 아, 오빠, 자, 안녕?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자, 일단은 코트님 제가, 같은 경우는 인스타에서 말씀을 좀 와. 드리자면, 일단은 이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고민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응이응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키는 몇이고, 뭐, 이렇게 스펙이라든지, 기본적인. 저요? 예. 자기에 대해서 지금 벌써 말하기 머뭇거리는 당신은 비영신 찐따새끼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님이 지금 때문에 당신은 인스타그램을 안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해버리면 그리고 이 당신 지금 질문을 하는데 토크를 알잖아요. 하면서 매일같이 골방에서 밥동달을 하고 있죠. 저밥 같은 경우는 먹고 똥 싸고 딸 치. 23cm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응이응님은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코트님.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해버리면 님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부터 갖추지 못했는데 무슨 여자친구를 사귀겠다는 건가요? 이영희님에게 여쭤볼게요. 왜난 여자가 없지? 남들은 다 삼삼오 이렇게 커플들끼리 근데 제가 놀러 알기로는 다니고 코트님도 여자가 없지 않나요? 돌아다니는데 왜 나만 코트님도 없을까?
네? 왜 나만 없을까? 그 고민에 대한 해답? 본인에게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응이응님. 당신은 여자? 당신은 여? 당신은 보도블럭이에요. 코트님 여자? 당신은 가로수길에 있는 가로수와 같아요. 은행나무인가? 은행나무? 당신은 왜 시를 쓰세요? 당신 아스팔트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이 이성들의 눈에 시야에 표적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자를 만나겠다라는 건가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요. 저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이걸 보셨나요? 이응이응님. 네. 자신감도 없고 어조비 조찐따 멸치 새끼가. 근데 그 아니 저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구강 구조도 지금 치열이 제대로 나지 않아 가지고 뻐드렁니가 많이 났잖아요. 이응이응님 안... 목소리부터 못생기셨네요. 관자놀이 화농성 여드름 났잖아요. 아니 미쳤다 진짜. 피부 지성이라서 기름기 너무 많잖아요. 피부라도 좋으세요? 코라도 오똑하세요? 남성성을 가지고 계세요? 테스토스테론이 그쪽에 몸에 흐르고 있어요? 없잖아요. 나 너무 심하신데. 왜 내가? 근데 왜 이성을 찾으세요? 코트 이거 시청자들도 찔릴 것 같은데. 이응이응님. 제가 왜 아프죠? 진짜 코트였구나. 이응이응님. 코트님. 이응이응님. 아직 우시는 것 같은데. 거기 해당 하는 이응이응님. 거기 해당 상황이 없네요. 그만하시죠. 안쓰럽습니다. 뭘 그만해요? 방에 저 티모님인가요, 여성분? 네. 소로님. 저... 아 소로님이셨구나. 네네. 소로님 몇 살이세요? 저 28이요. 28살이시고. 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나요? 네, 얼마 안 되긴 했어요. 소로님 보시기에 그 일단 남자를 보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겠죠? 소로님은 남자를 볼 때 가장 무엇을 먼저 보세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저랑 이제 티키타카 잘 되시는 분. 이응이응님. 네. 들었죠? 네? 들었죠? 아니 저는... 호트님, 이응이응님이 쪽지 보내는데요. 이응이응님. 이응이응님. 들었죠? 뭘요? 저 소로님이 얘기하는 남자를 볼 때 첫 번째로 본다는 거. 티키타카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빠진 게 있어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다 대화가 잘 통하는, 재미있는,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달라요. 외모예요, 외모. 외모는 1차적으로 서류 전형이에요. 그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외모는 서류 전형이고 그 다음이 그쵸. 면접 단계예요. 그렇죠. 와. 맞아요. 맞지. 네. 소개팅 할 때도 사진 먼저. 네.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응이응 님.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네. 하지만 이응이응 님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셨잖아요. 그 어떤 여자 앞에 가서도 그 서류를 찢어버리잖아요. 그걸 님이 파쇄기에 서류를 넣고 갈아버리잖아요. 아니 일단 님이 절 못 봤기 때문에 좀 본 다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응이응 님의 목소리에서 남성성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그 소리 하시네요. 전에도 그 소리 했잖아요. 이건 또 뭐야. 이응이응님은 높은 확률로 남성성을 거세당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이응이응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좀 못생기긴 했네요. 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실드 쳐드리는 게 쳐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는 진짜 알 수 없어요. 소로님. 네. 아가리 닥치세요. 닥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그런데 저도 말투.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코트님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 새끼가 토큰을 하고 있는지. 야. 아니, 저 혹시 말해도 될까요? 아가리 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소루님. 이응유님은 전형적인 베타메일에 가깝습니다. 아, 알겠어요. 좀 말 좀 합시다. 아, 저도 여자들은요? 저도 말 좀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요? 아, 말 좀 하라 그래요. 베타메일 앞에서 온갖 규칙을 내세우고 알파메일 앞에서 그냥 말하세요 그냥. 그 규칙을 깨버리는 게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이응유님은 너무 모르세요. 말 좀 들어, 코트야. 알겠습니까? 남의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저도 소로님이 소리로는... 아무리 티키타카를 얘기하고 말이 통하고 재밌는 사람, 대화 말 잘하는 방식을 사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들으면서 시벌놈이 님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다 소리 끄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데 뭐 어떻게 얘기해? 유튜브 뽑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상관없는데 다 얘기 들어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코트님. 하세요 얘기. 그니까 저도 목소리 닥치시라고요. 닥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아, 그냥 들어봐요. 재밌으니까. 소로님께서 대화가 통하고 티키타카가 되고 재밌고 이런 남자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아니 근데 일단 들어봐요, 코트님.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목소리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지? 몬스타엑스의 민영님인가? 그분이 목소리는 정말 약간 소로님 뭐라... 아 씨발 네. 뭐라는 거야. 키 몇에 몇 키로예요? 저 123에 50키로 중반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턱살이 너덜거리는 것 같죠? 아... 그러게요. 왜 턱살이 너덜거리는 것 같아 저도? 혀에 살을 많이 찌신 것 같은데요? 그만하고 네, 좀 혀 뚱뚱하긴 해요, 제가. 지금 대화 제대로 해도 모자랄 시간이 시간 아깝게 뭐 하는 거예요? 얘기나 합시다, 제대로. 코트님. 예시를 드는 것도 아이돌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이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 들어봐요.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됐는데요, 몬스타엑스가? 그러니까 목소리는 진짜 약간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모기 느낌 나거든요. 걸러야 되는 여자 특. 네. 아이돌 멤버 이름 다 알고 있어. 생겼어요. 걸러야 아, 되는 여자 특. 그 몬스타엑스의 태영 씨가요? 카톡 프로필 사진 아이돌 멤버 사진임. 아. 저요? 제 사진인데? 아니, 그래서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잘생긴 분을 여러 분 만나봤는데 목소리는 그렇게 막 좋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별 의미 없는 약간. 얘기 그만하세요. 아, 그러면 그 목소리로는 뭐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네, 저도 약간 목소리로 되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목소리는 그렇게 좋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얼굴은, 아니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진짜. 저는 얘기 지금 소로님이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게 저는 이응이응님의 목소리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코트님. 저 사람이 풍기는 특유의 아우라와 기운이 있어요. 아 그거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익명성에 기대어서 우리가 얼굴이 안 보이는 상대라고 하지만 이응이응이라는 사람이 말 내뱉는 순간부터 전 저 사람이 찐따라는 걸 알고 있어서요. 그걸 님이 어떻게 알죠? 당신의 기운이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찐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코트님 도를 아십니까? 아니 진짜. 근데 코트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혹시 이응님이 코트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온 우주씨. 이응님이 저에게 잘못한 건 없죠. 그러나 근데 왜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자꾸... 거예요. 소로님처럼 남자도 소로님처럼 연애 경험도 있고 뭐 마음먹으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이응이응처럼 집에서 밥동딸이나 하는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는 저런 사람한테 괜찮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남자는 용기예요.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이응이응님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보다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현실을 망각하고 있겠죠. 코트님, 그 목소리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자기일관화가 되셨나요, 님은? 지금 말 한마디도 잘 못하는데. 아니, 그래서 말대사 제가 말한 거 알았잖아요. 말 더듬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거 알았잖아요. 그거에 대해 얘기해보자고요. 아니, 자기일관화가 됐냐고요. 이응이응님. 코트님, 네. 굳이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시고 코트님 받아들이시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아 그러면 그 이영영님이 한번 코트님한테 얼굴 보여줘요. 괜찮게 생겼던데 사진 보니까. 맞아요, 되게 잘 생기셨는데 엄청. 코트님한테 한번 보여드려요. 이영영. 아니요. 안 봐도 보여요. 네. 아니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자체도 약간 그렇고. 서로님 자기 말만 하시고. 서로님. 네. 이응이응님이랑 만약 사귄다면 키스할 수 있어요? 네. 저 얼굴이면 할 수 있는데. 이응이응님이랑 타액을 섞을 수 있어요? 네. 아밀레아제를 섞을 수 있다고요? 네. 이응이응님 사진 한번 봅시다. 일단 코트님, 아니 코트님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뱉고. 아가리 닥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봐봐요. 서로님. 네. 서로님. 네. 전 서로님도 얘기하는 순간부터 혀가 뚱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했던 160 몇에서 50몇 킬로? 저 안 믿습니다. 아, 네, 믿지 마세요. 저 믿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자, 이응이응님 사진 봅시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미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보여줄 수 없네요. 그러면은 그러고 사세요. 네.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 잘생겼다는 얘기 듣고 현실에서는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위로 필요 없고. 저는 코트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자존감 채워서 뭐합니까? 현실이 중요하고 실전이 중요한 것일. 자존감 채울 생각 없고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토큰 끄고 바로 폰오브 검색할 거 알고 있어요. 그만 아니요. 오세요. 코트님 참 역시 소코에는 빌런이 참 많구나. 아 근데 코트님이랑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저 방장님이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게 제가 편협한 거라고요? 그러면 방송에서 사진 안 갈 테니까 저만 볼게요. 아 싫어요. 비영신 같은 놈 새끼. 그러니까 이게 코트님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유튜버고 자주 성가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공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보직을 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 같잖은 소리 하고 있죠? 못 가죠. 그러니까 이번 코트님은 인증을 할 수 있다면 남의 제가 대화를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이응이응님. 네. 글쎄요, 제가 방송을 십몇 년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왜 말이 안 돼?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응이응님 개찐따 새끼라는 게. 아니 저한테 나이도 생각 속였을 것 같고 얼굴도 속였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속이고 살 것 같아요. 아, 저한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진정한 인증이라는 것은요 집에 네. 있는 포스트잇에다가 아니 저한테 날짜를 적고 얼굴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그게 진정한 인증이죠. 아니 저도 그 님 영상 몇 번 나온 거 아는데 저한테 중점을 맞추지 말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그냥 해서 구글링 해가지고 뭐 광저우 사는 중국 미남 사진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사진이라고 뿌릴지 어떻게 합니까? 좀 대화를 해봐요. 포스트잇에다가 지금 날짜 써가지고 얼굴 옆에다 붙이시고 아, 인증해보세요. 못하시죠? 아가리 닥치세요. 그만하세요. 좀 대화를 해봐요. 대화를. 예? 그만합시다. 아, 소모적이네요. 소모적입니다. 이런 얘기 그만하시죠. 그만해요. 예, 저는 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예, 현실 부정하고 사시고. 아, 님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남이랑 대화를 해보라고. 언성이 높아지셨네. 화나셨나봐요? 열받았나봐요? 어쩌지 와, 어쩌지? 대박이다. 아, 코트야. 너도 좀 깨야 돼. 반말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밀고 나갈 너나 거야. 그러고 살지 마세요. 아... 에? 사람이 바뀌어야 될 때가 있잖아. 좀 바뀌어야지. 바뀔 때가 있잖아.
사람이 바로 바뀌면 뒤진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아유, 오래 사시겠네. 그러니까 남의 말 사시겠네. 이응이응님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혀 잘라버리기 전에 제발 가면 쓰고 살지 마세요. 토크온에서 저야 얼굴 공개하고 이렇게 인터넷 방송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토크온에서 자기 자신 못 밝히면서 남을 헐뜯는 그런 인간보다는 제가 나아요. 그러니까요 얼굴도 못 가실 거면은 아가리 닥치세요. 아시겠어요? 그 포인트 지금 그 이야기의 중점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코트님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코트님 이제 좀 바뀔 때가 됐고 남의 얘기를 들어봐요. 살짝 어깨 이제 떨어졌다. 코트님 코트 지금 코트님 네 들어가요. 혹시 그 구독자 51.9만 명이신 분 맞으신가요? 아닌가? 네, 맞아요. 저 코트 그 사람 맞아요. 와 진짜요? 네 코트 50만 명 넘어요. 와 오, 제가 최대한 그래도 좀 소론이 그 기분 안 나쁘게 말했거든요. 네. 그걸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어제 저 몰랐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이시라고 뭐 방송하시는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진 혹시 아니 궁금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노래하는 코트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당신 간첩 아니에요? 간첩인데 어떻게 노래하는 코트를 모르지? 20, 30대가 돼가지고 내 10대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20, 30대가 노래하는 코트를 모른다? 그건 간첩이죠. 근데 저는 별로 알아도 알기만 할 뿐 별로 그게 없는데요. 이응이응님에게 발언권 드리지 않았는데 자꾸 저한테 개아리를 드시네. 심심하세요? 그냥 본인 하던 여자 꼬시기나 하세요. 응? 여자 꼬시기 안 했어요. 계란으로 바위나 치라고요. 계란으로 바위 안 쳤어요. 딸이나 치세요 그러면. 아... 왜 그러세요? 공짜 닥치세요. 아 자꾸 말 거시네. 잘못된 거 아시죠? 제 자유입니다 이제부터. 그럼 이응이응님 소리 끊습니다. 일방적인 소통하시려면 어줍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아 맘대로 영양가 하세요. 있는 얘기를 하세요.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시겠어요? 네. 멍청한 소리 자꾸 내뱉지 마시고 본인 수준만 더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코트님 그러면 소로님이랑 얘기 좀 해보시죠. 소리 끌게요 이응이응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봐요. 마지막이에요. 대화해요. 말이나 똑바로 하세요. 대화해봐요. 안되겠다. 나 이 찐따랑 더 이상 대화 못하겠다. 아니, 나랑 대화 하지 말고 소로님이랑 대화 하지 말고. 세상 좋아졌어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비영신 같은 새끼랑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게. 현실에서 말 한마디 못 걸 텐데 말이죠. 존만한 새끼가. 에? 이응이응님. 아니? 예, 이응이응아. 예, 예, 예. 너 돼질려? 아 근데 저랑 대화... 존만한 새끼가 아까부터 자꾸 대화를 트네. 소로님이랑 대화해보라고. 어? 그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까불지 말고. 어? 알겠어요. 그 소원님이랑 대화 한번 해봐요. 형이 너랑 놀아줄 때 많이 놀아줬잖아. 이 개찐따 노잼 새끼야. 그만해라. 왜 말이 없지? 그만하라고. 그만요? 병신 같은 놈 새끼. 왜 그러시죠? 정말 재밌다. 병신 새끼. 아니 코트님 소원님이랑 소리 꺼야겠다. 대화를... 더 이상 너랑은 대화 그만하고 싶다.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저 이 방에서 이응이응님 소리 껐어요. 사람 새끼가 아니네. 이래서 찐따 새끼가 문제야. 응? 난 찐따가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환장하겠다 정말. 아, 네. 소로님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응이응이랑 대화하는 거 자체가 무미건조하고 개노잼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착한 척 해보려고 에? 편견없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대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이응이응이 죄송한데... 자꾸 말 거는 거 계속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죄송한데
저 이응이 형이랑 대화할 때 느끼는 피로도 저만 느끼나요? 다 느끼시잖아요. 저는 안 느끼긴 해요. 저도 안 그럼 이응이 형님이랑 만담 나누세요. 삐졌다. 서로님 말 나온 김에 이응이 형님이랑 키스하러 가시죠. 네? 아니 아까 저분이랑 타액 섞을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그런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타액을 섞죠? 이응이 형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친구 사귀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어줍잖게 사람들한테 관심 끌려고 관종지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응이 형님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겠습니까? 이성의 손길과 이성의 눈길이에요. 서로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네. 잘생겼다면서요. 왜요? 싫어요? 말씀해 보세요. 키스 못하겠죠? 솔직해지세요, 서로님.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제가 여자였어도요. 저런 새끼랑 키스하느니?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곱둥이를 잡아먹겠어요. 항상 이렇게 팩트를 얘기하면 팩트를 얘기하는 저만 방에서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아니 자진해서 악동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아니죠. 처음부터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타임라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응이 형이 들어오자마자 여자 사귀는 법 좀 알려주세요. 되게 어줍지 않은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 구사력으로 저한테 여자 만나는 방법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저 새끼가 정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왜 난 토크온을 하고 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진하게 이응이 형이 지가 잘생겼다니까 믿고 계시잖아요. 진짜 인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지금 날짜 써가지고 얼굴이랑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기로넷에 올리면 그게 인증이죠. 저는 현실적으로 조언해주는 죄밖에 없어요. 서로님이 이응이 형님 만나줄까요? 저는 안 만나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해지면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지 주지 마세요, 서로님. 그게 아주 쌍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서로님 쌍년이에요? 아니, 선생님 저 발언권 한 번만 주실래요? 말씀해보세요. 네네네. 그 이응이님이 만약 잘생겼으면은 아까 코트님이 말한 것처럼 만약 진짜 잘생겼으면은 현실에 여접는 게 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방법을 알려고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친한 건가? 지혜라님. 네네네. 님이랑 이응님이 이응형님이랑 네네네. 그 같은 부류의 인간 같아요. 아, 네네네. 말씀도 지금 못하면서 지금 좀 어버버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발음 거 어렵게 어떻거든요. 발음을 잘 못하고 말할 때 아, 발음 네. 어버버거리면서 덜덜 떤다는 것은 네, 좀 평소에 높잖아요. 대화를 많이 안 네. 해봤다라는 반증입니다. 맞죠. 제가 대화를 좀 많이 안 하긴 했어요. 네네. 닥치세요. 아니, 사람이 닥치세요.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죠. 우리 형제 같으니까 그만하세요. 아, 토크온은 형... 찐따들의 전유물이죠. 인스타그램은 인싸들의 전유물이고. 와, 근데 코트. 이응이 형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잘생기고 외모적으로 갖추고 있고 서로님이 봤을 때 본인의 남자상에 어느 정도 걸맞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저 사람이 지금 토크온을 하고 있겠습니까?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트님은 토크온 제가 인천 청라에 삽니다. 아니, 여기 가장 가까운데 아시아드주 경기장이 있어요. 어허, 네. 아까 저녁에 집에 귀가할 때쯤 보니까 싸이님께서 흠뻑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였고요. 이응이 형이라는 새끼가 흠뻑쇼에 가지 않고 여기서 토크온에서 골방에서 여자친구 어떻게 사귀어요? 이지랄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새끼가 인싸일까요? 자발적 분명히 5시간 전에 5시간 전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흩날리는 그 수많은 수분과 젊은이들의 열기와 함성과 그런 열정 속에서 빵댕이 야무지게 흔들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응이응이응은 지금 토큰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병신 찐따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반대로 코트님 거기서 노르셨나요? 저는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안 가신 거죠, 그건?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흠뻑 쇼요? 네네네. 우습죠. 어, 맞죠. 코트님 정도면은. 저는 워터밤에 갔어야 될 사람이죠. 워터밤? 워터밤. 근데 워터밤도 안 가셨잖아요. 아, 그 워터밤도 그럼 일 때문에 안 가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건 또 왜? 출입금지 당했어요. 아, 왜요? 입국 컷이란 그건가요? 왜, 어, 왜 출입금지 당했어요? 무게제한 입밴 당했어요. 아, 아이고. 무게제한 입밴. 예. 코트님 혹시 체중이 얼마나 나가시는데요? 서로님 아가리 닥치세요. 아, 아이 진짜. 다음 연도에 한 번. 워터밤 물대포로 네. 면상 갈기기 아니, 전에. 아니 코트님은 제 체중 물어보셨으면서. 그만하세요. 코트님 말씀 안 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아. 와. 근데 성격이 그 MBTI라고 아시잖아요. MBTI가 약간 좀 인프피, 약간 좀 뭐랄까 자발성 아싸일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약간 좀 잘생겼지만 아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찐따들이 내뱉는 이 말과 찐따들이 내뱉는 이 이산화탄소가 싫어요. 아, 그래. 찐따들이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갑갑하게 만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그, 사회성을 좀 기르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된, 네. 언어 능력이 탑재됐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이산화탄소 내뱉어서야 되겠어요? 아예 그 살곤 살아야죠. 대박이다 진짜. 제가 이 방에서 미움을 당할지라도 저처럼 팩트를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미, 아니, 미워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전해드릴까요, 이응이응님? 아니, 이응이응님 마이크 꺼져 있어서 코토님. 아, 저는 아까도 해요.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저 도라르방과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 목석과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장승과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 이영영님이 한 번만 켜달래요, 제발. 채팅창에다가 지금 갈구하고 있네요. 찐따 특이 뭔지 아세요? 맨 위에 채팅창 올려보면 부를 거면 채팅으로 라는 분이 랄프짱. 그 밑으로 죄다 이응이응이 썼어요. 개병신 새끼. 저렇게 눈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볼게요. 말하세요. 네, 코트님. 그 목소리가 별로인 사람일수록 듣기 싫어. 아, 진짜. 앞으로 봐요 한번. 참을 코트님. 수가 없어요. 코트님 그럼 귀 막고 들어봐요. 이 방 안에서는 제가 기생충의 이선균인 것 같고요. 님이 송강호 같아요. 마지막에 인디언 복장하고 머리에 인디언 머리띠 쓰고 송강호님이랑 같이 이렇게 둘이서 뭔가 합동작전 하려고 그랬을 때 갑자기 이선균님께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코를 틀어막았잖아요. 제가 그래요 지금. 예? 이응이응님 말하지 마세요. 제 마이크 아직 안 껐나요? 코트님? 예. 그럼 제가 말할게요. 예. 목소리가 별로인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다른 거 외적으로 끝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떻게 이제 3초도 안 지루할 수, 아니 3초만 안 지루해주면 안 돼요? 계속 네? 말할게요. 아니 어떻게 3초 안에 졸리지? 그러니까 이제 님이 바라보는 게 편견일 수도 있, 아니, 있는 게 그냥 인간 졸피된 그 잡채네. 그 어 졸려. 다른 걸로 메꿀려 한다는 거죠 인간은. 맞죠 코트님? 네, 한, 그 반대로 예시가 님은 목소리가 좋은데 이제 외적으로 안 꾸미잖아요. 그죠? 맞죠 코트님? 뭐 저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조차 찐따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말씀을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의중을 여쭙는 게 맞죠. 맞죠 맞죠? 이러면서 동의를 갈구하지 마시라고. 그것조차 하남자 같으니까. 그러면 코트님 이 맞아용 새끼야.
와. 자기객관을 한번 해보시죠, 코튼님. 맞아요. 저는 정말 뼛속까지 저렇게 찐따인 사람은 후천적으로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찐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도 할 텐데. 코트님. 어떠니? 지겨워. 아, 진짜 이산화탄소 좀 그만 내뿜지. 그냥 이행님이 계속 말해봐요. 아니 뭐 얘기 할 건 다 이미 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했어요. 그 코트님이 자기 객관을 안 하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남의 외모를 까려면, 남의 인신공격을 하려면 적어도 본인이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입증시켜야 남을 깔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라 생각하시면 피장 파장의 오류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멍청하니까. 찐따인데 대가리도 멍청해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피장파장이 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외모를 까려면 본인부터 외모를 깐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네? 외모 깔 수 있어요? 제 외모를 아직 안 봤잖아요. 근데 그죠? 깔 수 있냐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님은 포스트잇에다가 지금 날짜 찍어가지고 써가지고 본인 얼굴 옆에다 사진 찍어가지고 기론해서 올리세요. 방송에서 제가 공개 안 하고 저만 볼게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외모를 가졌다면 저는 이응형님이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님 방송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이해를 못하죠. 지능이 낮다라는 증거입니다. 반증이죠. 외모가 됐어봐요.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 찐따처럼 계속 코트님 코트님 부르면서 저렇게 할까요, 과연? 이응님이 외모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까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럼 무슨 이유에서 까신 거예요? 그냥 병신 새끼 놀리는 거죠. 왜요? 안 되나요? 그냥 토콘의 개가 되셨네요. 뭐 장난이고 장난이고 그냥 저 뭐야 저 방송 분량 뽑아보려고 아무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야무지게 채우시는. 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응이형님이 뭐 찐따건 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이 아무리 이응이형님한테 뭐 찐따니 못생겼니 목소리가 병신같니 뭐 어리버리 존나까니 말 더듬니 이런 거요? 그거 다 인신공격이고 그냥 괜히 시비 걸려고 자기 무료한 시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플러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관심 끌려고. 그러니까 이응이형님은 제가 지금 그동안 했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예, 이응이응님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코트님 이거 방송 찍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예, 서로님도 마찬가지. 아까 뭐 혀가 뚱뚱하니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 애초에 근데 서로님은 뭐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라서 굳이 뭐 이런 뭐 얘기를 해도 그냥 재밌게 유쾌하게 위트 있게 넘어가실 수 있겠죠. 어, 마지막에 이렇게 훈훈하게 해주네. 그럼요. 제가 뭐 유튜브에 안 나오는데 적을 많이 만들어봐야 좋을 게 있을까요? 그냥 방송 분량 뽑으려고 그냥 개소리 하는 겁니다. 코트님 이거 혹시 유튜브 올라오나요? 올라가죠. 와. 아 잠깐만. 내 목소리 잠깐만요. 헐. 잠깐만. 잠깐만요. 저 어떡하죠? 저 좀 부끄러운데. 아, 근데 그렇게 아무튼 또 서른님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코트님이 또 욕해요.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거라. 아니요, 저 근데 지금 이제 아까는 장난이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그냥 뭐 장난이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좀 훈훈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잖아요. 소련님한테 제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이 상황에서 욕하는 거 미친 그게 미친 놈이지. 와 아, 미친 진짜로. 안 그래요 서로님 이 씨발려나? 아니 서로님 얘기 별로 많아. 장난이에요 장난. 진짜 죄송합니다 씨발년이라 그래가지고 서로님도 그러면은 저한테 씨발놈이라고 해주세요. 그만하세요 코트님. 서로님은 근데 착하신 분이어가지고 굳이 뭐 자기 입 더럽히면서 똑같이 하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존감이 애초에 높으신 분이라서. 저런 분들은 누가 누가 뭐라고 아무리 긁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분이죠. 네. 코트님. 네네네. 그래서 분량은 다 뽑았나요? 아가 씨발 새끼 좋게 망가지려고 그러는데 이 개새끼가 계속 말거네 이 씨새끼가 하여간에 찐따새끼들은 진짜 이게 문제야 병신새끼. 와 여기서 진짜 꼬투리 재밌었다고 얘기하고 그냥 훈훈하게 치고 끝나면 되잖아 이 씨새끼야. 빨리 저한테 사과하시죠 빨리. 마무리 단계니까 사과하세요 저한테. 닥치세요 지금 별풍선 천 개 터졌습니다. 와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님 별풍선 1000개 6년째 코순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샘님 저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ABC님도 통 큰 10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샘님이 BJ분이라고요? 아 역캠이야?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트님, 예예. 예.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추억까지나 돼요? 니만 추억 약간은 되죠. 씨발 얼마나 일상이 병신 같이 노잼이면은 이런 게 네 하루의 양분이고 네 하루의 최고의 순간, 어? 아니 이영이님 그 빈 오늘 하루 최대 업적이냐?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에 박제된 게 네 하루 최대 업적이야? 이런 병신 같은 놈 새끼. 와. 근데 코트 와. 아니 이영이 왜 욕 먹는 거 즐기시냐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미안합니다. 어 드디어 사과를 하시네. 네 죄송하고. 아 잠깐만 어떤 역캠 분이 저한테 합방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샘님이라는 분이 꼭 합방하고 싶어요. 진짜요? 헐. 역시 메이저다. 코트야 자기 객관 알겠지? 합방해도 야, 좀 꾸미고 가 알겠지? 오 이쁘다 병신색. 뭐야 이분 존나 이쁘네? 나를 또 못 알아듣지. 와 이분 개이쁨 미쳤다. 누구 한샘님이? 예예 네, 네, 방송에서 보여줄게요. 아니, 이거 오케이 어 뭐야 사진 뭐, 기억 안 했어요. 피 난다 병신들아. 너 피 난다고? 와 존나 예쁘다. 아 아니요 그 잠깐만요. 어 완전 이쁘신데? 코트님 알겠죠 그 좀 꾸미고 가요. 네? 와 잠깐만. 와 지금 이분이 그 별풍 쏘신 분이에요? 네네네네. 저지. 좀 꾸며. 와. 개 이쁘다. 와 역시 남자는 좀 말빨이 돼야 되나? 아 노노노노 남자는 말빨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빨도 어느 정도 말빨 외모가 되고 말빨도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못생겼으면요 뻔뻔해야 돼요 님들아. 뻔뻔이요? 예 외모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뻔뻔해야 됩니다. 어이 구사력이 약간 좀 돼야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게 매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코트님 약간 말 야,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말을 잘하면 여자들이 경계해요. 이 사람이 약삭 빠르고 어. 말도 잘하고 인기응변도 좋고 두뇌 회전이 빠르니까 네. 뭔가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거 아닐까 하면서 뭔가 그렇게 오히려 좀 견제라기보다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죠 여자들이 오히려. 네. 오히려 의심 많이 해요. 한샘님한테 1000개를 받으셨는데 이거는 그럼 뭐라고요? 지금 오신다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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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한샘님 와, 지금 오신다고? 잠깐만. 아 진짜로? 한샘님 출발하세요 그러면은. 와 술 한잔 합시다. 예 한샘님 술 네 술판 깔게요. 제가 그 쪽지로 주소를 보낼게요. 네네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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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님 술 한잔 합시다. 형님 추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졸라 예쁘신데? 와 지금 봐
아, 나 왜 이 방에 나가기가 싫지? 아, 왜 여기 정들었어요? 아니, 님들이 착한 편이야. 다른 누구야? 방에서는 패드립 날라요, 이 지랄아. 네. 아, 하긴 맞아요. 자기 욕하면 패드립 하고 욕하면 그게 근데 기분이죠. 님들이 다들 착한 분들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이게 좀 제 나름대로 티켓타카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패드립은 그... 바로 강퇴죠. 맞아. 아, 방장님도 아주 방관리 잘하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와, 한샘님 진짜 오신다고? 대박이다. 이 시간에요? 아니, 저 한샘님이랑 사귀어도 되나요, 님들아? 아니, 그건 본인 선택 아닐까요? 예? 와, 잠깐만. 저 한샘님이랑 예, 좀 썸 타도 되나요, 님들아? 이야, 씨. 어, 그 썸 타는 사람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 예.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어버리죠. 저 한샘님이랑 우결해도 되나요? 와, 미쳤다. 할 수 있으면. 나도 독서실에서 저렇게 했어야 됐다. 그죠. 독서실. 근데 말 진짜로 너무 잘하신다. 진짜 그러니까. 그죠. 그 방장님. 아니에요, 님들아. 네. 말 잘하는 거는 달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오란 말이 있어요. 오히려 적시적소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사람의 그 말의 깊이가 더 큰 법이지. 여긴 토크온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양으로 조진 겁니다. 예, 네, 말 잘하는 거는 크게 도움되는 거 없어요, 인생에서. 그치. 그러니까 네. 판수 박치기죠. 맞아요. 근데 말 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말 잘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아니, 아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말해요? 주변에서 이응이응 같은 저런 어줍잖은 비영신 새끼나 갑자기 상담 요청하고 꼬이라는 여자는 안 꼬이고. 예. 아, 근데 코트님 정도면 엄청 많이 여성분, 그러니까 이쁜 여성분이랑 많이 아니요. 저는 100kg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여자 100kg 끊겼어요. 아, 지금 또 오시는데 확실히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1순위가 대머리고요. 아... 2순위가 비만이에요. 아, 네, 비만 인정합니다. 예, 뚱뚱한 비만은... 남자한테 그 뭔가 남성성을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비만 또 운동으로 어느 정도 네, 복구가 가능한데 그나마 이제 돼지들 사이에서 조금 희망적인 게 문대예요. 문대 문신돼지 문신돼지 형광바지 입은 저탱이 출렁거리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언더아머 쳐 있고 깐마디로 그 저 나선욱 같은 그리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진짜 이쁜 여자분들 옆에 끼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약간 돼지들에게 희망이죠 그들이. 근데 그들은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암흑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약간 좀 어두운 세계? 뭐라는 거야 비영신 같은 새끼야. 암흑 이런 거 아닐까. 아, 진짜 말 못하는 새끼들이랑 대화 존나 못하겠다.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 너무 욕만하지 마시고. 씨발, 또이또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나이 처먹고. 아, 근데 어려운 사람도 있긴 해요, 진짜로. 아니, 얼마나 언어 능력을 안 쓰면 퇴화하지? 제발. 아니, 제가 일하는 게 그... 아니, 이 정도면 네, 몸으로 마리오를 하세요. 아니, 저기... 네? 아, 이제 표적이 나대라. 오케이. 아, 이 정도면 수첩에 써가지고 다니시라고요. 아, 수첩에 어떻게 써요, 이런 걸. 아, 진짜로. 아무튼 뭐, 저 방에 즐거웠고, 저는 근데 저 소로님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저요? 네네네. 죄송해요, 저 못생겼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다. 못생겨가지고. 아니, 나 진짜 소로님 이쁜 척할 때 존나 웃겼음. 구라가 아니야. 전 제가 이쁘다고 한 적 없는데? 전 제가 이쁘다고 한 적 없는데? 방 말하는 거 봐봐요. 구강 살쪄가지고 잇몸 살찌고 구강 살쪄서 구순 살쪄서 그래요. 왜 구순이 비만이에요? 왜 구순이 왜 구순이 비만 됐지? 왜 구순에 지방층이 많지? 펠리컨이세요? 말할 때에도 이 목소리 톤만으로도 그 사람의 살집 BMI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소로님은 지금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거라는 얘기죠. 겁나 날카로우시네. 겁나 날카로우시네. 근데 어느 집이 이렇게 귀뚜라미가 처울어요? 귀뚜라미 저예요. 아, 귀뚜라미. 아니 뭐 산림청에 사세요? 이렇게 소리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귀뚜라미 아니라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아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정원을 갖고 놓으셔가지고 아 거기 귀뚜라미가 네. 사신 아, 네, 거기 그럼 귀뚜라미 서식지가 엄정이에요? 아
어머니께서 정원을 어머니께서 그러면 저 꽃 같은 거 그 뭐 하시나 보다. 화단? 아, 네네네. 아, 그래서 되게 앞에 꽃이 너무 많아요. 아, 좋네요. 꽃밭에 그러게. 사시네. 벌레 많고 싫어요 좀. 벌레 먹고 싫다고요? 아니, 벌레가 너무 많아서 싫고요. 그래요? 네. 아이고. 근데 소로님, 와, 귀뚜라미 소리 진짜 크다. 아, 좀 거슬린다면 음성할까요? 아니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네. 벌레가 이렇게 들끓는 건 소로님이 꽃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와, 잠깐만요. 오, 훅 들어오시네. 와.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왜 좋아 죽으세요? 전... 아야. 오호. 근데 저는 임자가 있어요. 있어요? 한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오고 계신 분. 아, 지금 오고 계신 분. 아. 저는 한샘이라는 분이랑 사랑을 나눌게요. 와. 축하드립니다. 예. 회장님. 예. 네, 축하드리고요. 형 잘해봐요, 진짜. 질투나세요? 저는 질투나요. 네. 아니, 아니. 저도 질투나요. 꽃도 돼야지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와, 아닌 것 같은 거 확실히 구별하고요. 부럽긴 부럽다. 그 한샘님이 그 이제 진짜 일적인 걸로 님한테 이제 관계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좀 사적인 감정이 있는지 그걸 좀 네. 알고 있고. 아니, 같은 BJ인데도 불구하고 동료 BJ 방에 이제 방송하고 있을 때 들어와서 별풍선을 쏘면서 진짜 예전부터 팬이었다고, 나 진짜 코순이라고 스스로 간증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정말 절 좋아했다는 거예요. 저 소녀가 왜 우린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요? BJ로 데뷔하기 전에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슬프네요. 저도 슬픕니다. 저 사람 오면은 이제 비즈니스로 돼야겠죠. 오호, 역시 슬프네. 아, 담배 한 대 피고 가야겠다 이 방에서. 아, 근데 이 방에서 되게 오래 있었네. 그럼 이게 오래 있는 거예요? 원래 한 방에 이렇게 오래 안 있어요? 아니, 술 다 집에 있잖아. 예? 술 집에 다 있잖아. 저기 그 뭐냐. 원래 그, 뭐 금방 나가기도 해요. 그 하이볼 아~ 하이볼이랑 다 있어 랄프야 집에. 어. 안주. 토닉은 있고 다 하이볼 주실 거예요. 안주. 안주는 뭐 지금 시킬 수가 있나 시간이? 안주 그냥 뭐 과일이면 난 좋을 것 같은데. 과일. 저 담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어, 네.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음소거를 하신 건가요? 어, 저 음소거 안 하고 있는데. 잘 들리는데요? 뭐야, 대기가 이제 적응이 된 건가? 잠깐만. 아니, 근데 네. 아, 근데 뭔가 익숙해. 저도 주택 살아가지고. 아, 저는 1층 살아가지고. 아, 1층. 네, 1층 되면 이제 매미 소리 나오고 이제 야 고양이 소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소로님.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 왜요? 그냥 저만 좀 들어가서 볼게요. 방송 안 방송에서 공개 안 하고. 아니요, 딱히. 저 못 믿어요? 저 못생겨가지고. 아니, 저 제가 못생겨서 들 수가 없네요. 못생겼어요? 네, 저 못생겼어요. 꺼지세요. 네. 근데 진짜 효트님 미친놈이세요. 아, 뭐 자아가 막 순간에 막 왔다 갔다 조지게 하시네. 그 아까는 어, 무슨 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 맛이 이게 코트 맛이긴 해. 아, 진짜 맵다. 진짜 불량식품 그 자체죠.
와, 화끈하네요 그냥. 님들아. 네. 대화 즐거웠습니다. 가시나요? 아, 네, 고생했어요. 갈라고요 이제 저 진짜. 아이고. 이제 한세님 만나봐야죠. 아 그러니까. 네. 와 한세님, 한세님 엄청 이쁘시던데. 코트님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 이 개새끼 하나. 수고하세요. 네 고생했어요. 네 가세요. 네. 아 다 너무 착하다 방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유쾌하게 잘 마무리 지은 듯. 내가 아까 왜 그랬냐면 이거 풀 영상이 올라가잖아? 존나 욕해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 아무리 찐따라고 해도 저렇게 할 그건 없지 않나? 하면서 존나 욕해 나한테. 어 진짜 인성 개쓰레기라고 하면서 존나 엄청 욕해 댓글로. 마무리 잘 하셨어요. 그 어. 과일이랑 제가 그 좀 씹을 건 사올게요 안주를. 어 그래 좀 사와라. 잘 안 되니까 지금 조금 하고 계세요. 40분 걸리네. 아 근데 너무 마라탕을. 아 한세님 올 줄 알았으면 마라탕 안 먹을걸. 몰랐으니까. 배가 너무 나와버렸다 지금. 아 예? 씨, 큰일 났네. 좀 넣어드릴까요? 닥치세요. 예 사올게요. 예. 좀 좀 더 하고 계세요. 아니 토크는 그만할 거야. 예? 토크는 그만할 거야. 뭐예요 40분 동안? 어? 40분 걸리신대요 오늘. 그냥 소통할 거야.